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1코스트짜리 중에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리롤 덱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하기 쉬운 스카이신, 트위치, 카밀, 신지드, 이즈리얼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덱은 6시즌에도 꽤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에코가 혁신가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 덱을 하실 때 초반에는 신지드, 트위치, 이즈리얼, 카밀 플러스 에코까지만 계속 사주면서 이자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워윅이랑 질리언 요런 애들도 쓰긴 하는데 삼성작을 봐주면 좋지만 꼭 필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이자가 깨진다면 워윅이랑 질리언은 팔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래 모십킵 리롤을 해주는 덱인데 타팔 리롤을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전한 오래 모십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레벨 신지드, 워윅, 트위치, 이즈리얼, 에코 삼성작 봐주면서 오래 모십킴 리롤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카밀이 삼성작이 빨리 든 상황이라면 워윅을 빼고 카밀 삼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덱은 리롤 덱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신지드, 카밀, 트위치, 이즈리얼 요 4마리 삼성작을 완료했다면 그냥 그대로 8렙을 가주시면 됩니다. 자, 8렙을 왔다면 요 스쿼드일 텐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에코가 혁신가가 됐기 때문에 8렙 조합이 5혁신가로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워윅 삼성이 안될것 같으면 워윅을 트린다미어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트위치 딜템으로는 임피, 라위, 루난 이세 개가 고정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에코한테는 모렐로, 얼심 요두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는 탱템들은 신지드나 카밀을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화학공학이 섞여 있는 신지드 그리고 CC기를 걸어주는 신지드한테 주는 게 좋고요. 혹시나 신지드 삼성이 너무 안 나와서 레벨업으로 전환을 해준 상황이다. 그리고 카밀이 삼성이다. 그러면은 카밀한테 탱템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탱템은 삼성작이 된 앞라인한테 주시면 되고요. 이 덱은 트위치의 배치가 좀 중요한 덱 중에 하나인데 트위치의 배치를 지금 당장 다 알려드리긴 어렵고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요런 상황 땐 요렇게 배치하는 게 좋고 저런 상황일 땐 저렇게 배치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중반 리롤과 레벨업 타이밍, 중후반 배치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인 세주안이 일단 마법공학 세트로 잘 떴죠? 자, 이제 자르반만 떠주면은 사마법공학으로 좀 좋게 빌드업을 시작할 수 있고, 이거는 싹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사주겠습니다. 사이버네틱으로 갈게요. 자르반도 떠줬고, 도전이라면 환영한다. 좀더 강력한 상대를 일단 다 살게요. 카밀 트위치 일단 각하극해란다. 스카이신 쪽이 잘 떠주고 있긴 하죠. 일단 상대방들이 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짝 볼게요. 아직까지 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정도? 근데 레벨업 했으니까 내가 가자. 바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템도 줄게요. 자, 지금 당장은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일단 템이 라위가 처음부터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템이 이쁘게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선 뭐안 떠줬고 이거 다시 팔고 이기면은 워이까지 팔고 이자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졌으니까 팔진 못해요. 팔아도 이자가 안 나오죠. 자, 사줄 만한 거또 없는데요? 그러면 워익 지금 당장 올려서 도전자 화학공학 받아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 거 1코짜리 팔면서 진행해주면 되겠죠? 와, 이거 어그로 풀리는 거. 까비. 갑자기 안 뜨는데요? 일단 그래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고. 이번 상대 용병이거든요? 3연패 용병인데 왜 이렇게 세게 드셨어요? 제가 져야죠 그럼. 잠깐만요. 특화해신 재료들이 잘안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좀더 버텨줍니다. 딱 이즈리얼까지만 잡아주자. 나이스. 이 정도 만족. 또안 나오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템 좋은 거 떠야 돼요. 음전자 괜찮아요. 자, 이제 장갑 곡궁 나오면 베스트. 장갑 3일 가져가야 되고 여기서 장갑 곡궁 하나만. 까비. 자, 여기서 리롤 좀만 돌려볼게요.
1코짜리 사주면서 돌려주면 조금 더 제가 원하는 1코짜리들이 잘 뜬다는 사실. 한 번 더. 진짜 한 번 더. 여기서 이겼으면 요거 팔고 이자 받거든요. 졌으니까 그냥 지금 한 번 더 돌립시다. 나이스. 이러면 한 번 더? 여기까지. 에코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요거 좋고요. 여기서 리롤 딱 한 번만. 하나, 둘, 촥. 시계 태엽 진리형 같은 경우는 삼성작을 안 볼 거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들고 가도 되고요. 여기서는 요렇게 넣어주는 게 조금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물상 효과 발동. 모렐로 가져와라. 자, 여기는 지금 트린다미어 2성을 3-2에 뽑으신 분이에요. 3코 2성? 굉장히 빨리 뽑았죠. 일단 약한 게 맞고. 워익 지금 팔겠습니다. 워익도 삼성작이 필수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방패진 전투 마법사 뭐 이런 게 떴는데 이거 그냥 아이템 꾸러미 가져와서 햄 하나를 더 씁시다. 어? 일단 줄게요. 이거 합칠 때 요거 뺏어 주는 거나 아니면 요거 그냥 피바라기 주고 써도 됩니다. 일단 좀 돌려보죠. 나이스. 일단 삼성 하나 붙었고 여기서부터 또 천천히 가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카밀 삼성이라 이겨줄 것 같긴 하죠. 자, 삼성 카밀 뻥. 나이스. 자, 여기선 일단 곡궁을 가져올 거고요. 이러면은 트위치 풀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 대검 뺄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빼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완제템이 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삼성작 할 때 템 우선순위가 완제템 우선이에요. 그래서 루난 그냥 요렇게 주고 나중에 합칠 때 자연스럽게 루난이 들어갑니다. 대신 삼성이 찍혀야 템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 삼성작 곧 되겠죠 근데? 브랜드 1월 마지막 여기까지 거의 하나만 사놔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지금 가장 좋은 배치는 3일이 삼성이니까 잘 버티겠죠? 첫 스킬을 얘가 다 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트위치가 프리딜 해주는 게 좋아서 상대방들 보면서 이제 카밀을 첫 타겟팅에 맞게 해주고 트위치 점프 위치 잘 놔주시면 됩니다. 오 야오. 트위치 삼성 빨리 보고 싶다. 워윅 마지막. 자, 아까도 말했죠? 진리언 워윅 삼성작 필수 아니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트위치가 구석으로 가고 제발 얘 날라가라.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오히려 좋을 수도? 일단 카밀이 처음 스킬을 다 맞고 있죠? 근데 왜 제리가 있죠? 이거 5코짜리거든요 제리? 왜 있죠? 자, 그리고 피가 40이죠. 이제 40부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4-1 때 좀 많이 돌려서 신지드 삼성 그리고 트위치 삼성 봐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즈리얼도 삼성작을 본다 했는데 두 마리밖에 없죠. 근데 다른 거에 비해 많이 안 나온 거니까 요거는 포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음전자 연운 지팡이 좋아요. 모렐로 바로 줘도 되죠. 모렐로 주고 얼심 생각해주고 리롤 리롤 신지드 에코 팔자. 아 어차피 못 샀어. 일단 찍어. 이제 포기할게요. 이거 신지드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왜 안 나오죠? 이거 팔아주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합쳐질 때 루난이 들어가면서 대검이 빠졌죠. 요런 식으로 완제템 우선이 있기 때문에 합칠 때 이성작도 똑같아요. 합칠 때 완제템 우선이라 그거 생각해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겨만 줘. 졌다. 오케이. 35? 여기서부터 안 지겠습니다. 이거 신지드 한 마리도 기다리면 계속 안 뜰 수 있거든요. 그냥 지금 찾고 갈게요.
찾고 레벨업 하고 36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레벨업 가능하는 순간 레벨업 하고 7렙까지만 찍고 요거까지 넣어준 상태에서 조금 버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작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은 템도 지금 좋죠. 그때부터 연승을 잘 달려줄 거예요. 상대방 7화공이죠. 생각보다 센 상대인데 잘 이겨주고요. 이거 화공이 들어가야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돈을 모아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판은 피관리가 그렇게 잘된 편은 아니라서 그냥 8렙 가서 오역신가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어이기성 안 찍어요. 그냥 시너지용이라 안 찍습니다. 그냥 찍히면 찍히는 거고 안 찍히면 그냥 가는 거고 나중에 3코짜리 트린으로 바꿔줘도 되고 트린 담이어도 화학공학 도전자 똑같죠? 나중에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얼심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단 얼심도 주고요. 이거 음전자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세 분 중에 한 분 만나는 건데 그냥 열로 가면 얘는 금방 녹이니까 가운데로 뛰면은 바로 옆에를 물어줄 수가 있겠죠? 요런 느낌? 자 녹여줬구요. 화학공학으로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서 딜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딜라인 정리되면 앞라인은 금방 녹이니까 세게 때렸죠. 이거 앞라인 템 주지 말고 그냥 피읍으로 가죠. 저는 트위치한테 보호막 주는 거랑 피읍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좀 안전빵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 네 분 중에 만나죠? 이 네 분 다 오른쪽 배치가 좀 많죠? 이러면은 적당히 빈 곳 여기죠? 여기? 정확히 여기? 그대로 뛰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 P106 증강체 먹었으셔 이런 거예요. 꼬마거인 요거 때문에 지금 피가 106인데 한번 싸우는 거 보죠. 상대 오범죄였죠? 아리데 너무나 쉽게 이겨줍니다. 간단하죠? 자 사줄 거 없고 지금 사줄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오역신과 재료죠. 뭐 세라핀이나 제이스 이 둘 중 하나. 자 아이템 오케이. 요거는 지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신지들 주고 싶은 마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왜냐면 뒤에 애들이 다 이성작들이라 지크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삼성작 애들이 받아주는 게 효율이 좋겠죠. 자 이번 상대 그냥 압도하죠. 어떤 덱을 만나도 덱이 애매한 조합이라면 완성된 리롤 덱이 그냥 씹어먹습니다. 일단 트린 다미어도 사줄게요. 워빅 이성? 일단 트린 다미어 2성 될 때까지 버티고 2성 되면은 트린 다미어 넣어줄게요. 자 지금 레벨업 하고 구렙 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혁신가 하나 그리고 8렙 마무리 할 거니까 삼성작 같은 거 봐주면 좋겠죠? 혁신가 혁신가 여기까지 없으면 예, 그 한 마리 더. 그냥 여기 배치가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이번 상대 사난동꾼 한안동꾼 아직도 케이틀린 쓰시는 분 굉장히 애매한 조합이죠. 오케이 자 리롤하면서 오역신가 빠르게 찾아줄게요. 오역신가 어? 이거는 둘 다 사고 싶으니까 요걸 팔고 착착 해주고 요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우 신지드 CC기 좋구요. 빨리 얘 잘라줘야 되는데 그 위치야? 아 오 잠깐만 이겨주나요 이거? 어 이겨줄 것 같기도 하고 스턴 걸어주면? 스턴 나이스 휴 다행. 스위치만 지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나왔죠? 자 요렇게 이게 조합 완성입니다. 근데 사교계 위치가 트위치를 놓고 싶긴 한데 아 얘를 같이 놓고 싶은데 요렇게 갑니다.
신지들을 뒤에 놓는 게 굉장히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파격에도 받게 하고 싶거든요. 파격에 15% 데미지 증가? 삼성이라 데미지 증가 효율이 더 좋겠죠? 일단 데미지는 진짜 세. 오케이, 잘 이겼죠. 자, 리롤 돌려서 에코 삼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삼성 에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케이, 여기까지. 뭔가 여기 요들 만날 것 같아서 요렇게 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열로 가면은 금방 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녹여야 되는 상대는 이렇게 봐주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왠지 못 녹일 것 같은 느낌? 아, 못 녹였죠. 이러면 결과론적 왼쪽으로 뛰는 게 더 좋았다. 다음엔 왼쪽으로 갈게요. 근데 거학이라 생각보다 우리 팀 애들이 빨리 죽죠. 자, 도전자 필요 없는데. 이러면은 화학공학을 요런 걸로 받고 도전자를 줘도 되는 거거든요. 자, 돈 좋아요. 자, 리롤 돌려서 에코 삼성 아니면 세라핀 2성. 아, 창고 터졌. 그냥 넘어가라. 그냥 빨리 달려가라고 준 거예요. 자, 이번 상대. 아! 허풍이 띄워졌네요. 오히려 좋아요. 여기서 프리딜. 진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좋네요. 요거는 이분이 예견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예견은 상대방을 다음 누구 만나는지 100% 알 수가 있는 증강체입니다. 자,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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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나왔네요. 요걸 팔죠? 요거는 시너지용이니까 제발 나와줘. 제발.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 상대로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프리딜만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이깁니다. 상대 5범죄. 자, 근데 모르가나 한 마리를 왜 이렇게 못 잡죠? 자, 녹여주고 때려주면 끝. 어, 집행자가 아니라 제이스. 리롤. 이거 사격이 안 쓰고 자리 조금 더 널널하게 쓸게요. 자, 지금 여기 만났죠. 이런 데는 욜로 괜히 잘못 뛰면 금방 죽어서 살짝 빈 곳으로 이러면은 공각도가 이뻐지죠. 자, 잡아주고 이제 잘 녹여주기만 하면 끝나죠. 삼성 트린. 삼성 트린다며 귀여워요. 여기 완전 저격시키겠습니다. 이분이 저격수 연신처라 배치가 거의 고정이거든요. 자, 배치 고정.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자, 제발 좀만 더 버텨줘. 아, 근데 너무 세다. 그래도 1코 삼성으로 3코 삼성 잡기는 좀 빡세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 2등도 괜찮은 거죠.